10주년 영등 음악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저 잘 보이시나요? 그 뒤쪽 여러분들도 잘 보이세요? 이쪽 여러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잘생겼다 왕미로. 저 잘생겼어요? 실물이 더 낫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제가 새벽에 샵을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울산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제가, 제 동생 민호랑 함께 있는, 공식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호우주의보 팬클럽인데요. 네. 아, 요즘에, 대구까지 와주시고, 함양, 뭐, 경산까지 와주셔서 고생 많으신데, 항상, 저랑 민호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호우주의보 팬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노란색 티 입으신 우리 팬분들한테 가시면 가입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우리 호우주의보 팬클럽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곡 최백호 선생님의 영일만 충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지? 아, 여러분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아, 뭐라고요? 어? 엄마 한번 보고 싶다고요? 아, 우리 엄마 숨었나 보네. 네. 아, 이게 옛날에는 이게 잘 됐었는데 요즘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되네요. 아, 나 힘들어 죽겠구만. 네. 오메, 카톡에 왜 올렸어? 난 문자 한 게 없는데. 네. 아,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여기 덕원사 영등 음악회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곡은요 바로 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텐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 오빠입니다. 지금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노래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제 노래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또 신곡이 나옵니다. 한 두 곡 정도 나오는데 이 곡들도 역시나 제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니까요. 신곡 나오면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자, 이제 제가 메들리를 한 곡
보내드릴 텐데요. 메들리를 보내기 전에 지금 여기 영등음악회가 17주년이잖아요. 17년 동안 있는데 저는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네. 18주년, 19주년, 20주년, 30주년에도 저희 형제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메들리를 보내드릴 텐데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저는 몸값이 조금 싸니까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댄서 형들은 벌써 지쳐버렸어요. 네. 우리 형들도 준비됐습니까? 자, 메들리! 아,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앵콜을 하기 전에 지금 가수가 한 명 걸어 나오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등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성거인 다들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감성거인 황민호입니다. 오늘 덕원서와 덕원사랑 함께하는 17주년 연등 음악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희 민호 형제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오늘따라 기분이 더더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못 쉬겠어요. 여러분! 네! 저희 민호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우제이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민호 호우제이버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바로 다음 곡은 이성훈 선생님의 진또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워가지고 반팔을 조금 입었는데 이쁘나요? 진짜 이쁘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또 덥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바로 메들리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다 같이 소리 질러! 너무 열심히 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한 번 더 마셔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데뷔한 지가 벌써 1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 노래인 바로 울어버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 첫 번째 곡인데요. 이 노래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감정과 에즈라 아버지를 대한 그리움이 많이 표현한 곡이라서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민호 잘하죠? 네! 몸에 땀이 많이 났네. 엄마! 엄마 휴지 좀 줘요. 휴지 없나? 휴지.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네,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은 좀 마음이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아버지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저희 아버지가 나이 연세가 이제 1960년생 올해 65세세요 근데 얘가 12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 어디 갔네.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듀엣곡 안 하고 가면 조금 서운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듀엣곡
한 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노래죠? 품 삼촌의 옆집 오빠 준비했습니다. 자, 옆집 오빠 불러드리고 저희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우 황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황민호 형제 또 무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대를 열정적으로 뒤집어 놓은 우리 형제들을 더 사랑해줘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더 잘 놀고 인물도 더 좋죠?